김연아 선수가 꽁꽁 감춰둔 비장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바치는 한편의 서사시 같은데요.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모스크바 이정화 기자입니다. 아리랑과 함께 미겨 여왕의 새로운 작품이 서서히 베일을 걷어냅니다. 경쾌한 3회전 연속 점프에 이어 단국적인 춤 사위로 분위기가 꼬조립니다. 차 음악이 흘러나오는 부분에선 전통 무용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이어지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펼쳐지는 스파이럴은 전율과 감동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스핀 동작과 웅장한 마무리로 4분 10초 한 편의 예술은 마무리 됩니다. 아시안 음악은 딱 들었을 때 일본인지 중국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적인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새로운 영역의 프로그램과 함께 김연아는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을 향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국에 대한 김연아의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 편의 걸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이정화입니다.